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와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민생 위기, 교육과정 5.18 삭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특검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그 네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허니라이브 네 번째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허니라이브에서 이정원 앵커님의 저격수를 맡고 있는 허개슬이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격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왜 저를 저격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저를 공격하시는 건가요?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네. 우리 정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위원장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삼국지에서는 네. 핵심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어떤 인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갈공명. 그렇죠. 네. 바로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문진석 국회의원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문진석 국회의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TV에 나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좀 긴장도 되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100만 오늘 내일 100만 찍는다고 하는데 100만 오늘 밤 내로 100만 되면 내가 빨리 내려갈 수도 있고 많이 네. 100만 안 되면 늦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윤석열 정권이 정말 역사에 유례없는 정말 유례없는 대통령 국정 농단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동원한 야당 대표 탄압, 그다음에 민생 파탄,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사들을 일으키면서도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은 뻔뻔함에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 때보다 더 아마 여러분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정원 앵커와 우리 박예슬 앵커, 그다음에 박영훈 네. 앵커, 그리고 저 넷이서 네. 허니라이브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다소 속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틀 뒤에 국민보고대회가 있잖아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보고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문진석 의원님에게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정원 TV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TV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고요. 또 문진석 의원님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맨 왼쪽에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 대학생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지냈고요. 또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김남국 의원에 이어서 문진석 네.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좀 오늘 의원총회가 참 길어졌어요. 저도 그 앞에 있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 소상히 설명해주면 네. 안 돼. 비밀인가요? 보수 언론에서 네. 써먹으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살짝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적절하게
다소 궁금한 걸 해소시키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박영훈 위원장 오늘 조금 늦었어요. 네.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박영훈 네. 위원장을 빼고 우리 문진석 의원님과 박예슬 아나운서랑 해서 셋이 진행을 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다가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오늘 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모양입니다. 네, 제가 맛있는 걸 먹다가 네. 중간에 끊고 왔는데요. 그만큼 서울의 소리가 중요하다. 네. 방송 시간이 사실 8시잖아요. 네. 좀 중간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술을 한 방울도 뭐 안 먹고 네. 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금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얼굴 살이 네. 좀 빠지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얼굴 살도 빠진 것 같고 좀 더 뽀얗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술을 안 드셔서. 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방송 끝나기 한 5분 전에 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정원 TV의 구독자 수가 어제 방송 끝나기 전에 3,59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600명을 못 채우면 제가 방송을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5분 만에 채워주셨고요. 현재 3,690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1시간여 동안 저희 진행되는 동안에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이정원 TV에 가셔서 5천 명을 좀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5천 명까지 채우면 저희 오늘 방송 12시까지 하는 건가요? 아, 정말요? 여러분 아니에요. 빨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문진석 의원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지지하고 계시는 천안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많은 지지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5천 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천안에서는 500명 정도 볼 것 같아요. 500명 500분이 참여를 해주시면 충분히 5천 명 가능할 것 같아요. 네, 500분이 네, 알겠습니다. 또 가족, 지인분들까지 다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천안에 계시는 우리 문진석 의원님의 지지자분들께서 이정원 TV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요. 댓글에 천안입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줘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몇 분이 참여해주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린 제갈 공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썸네일 지금 제 뒤편에 제가 살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에 모습 사진을 멋지게 저희 제작진 꿀 PD와 스태프들이 꾸몄는데 이 사진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네. 글쎄 사진. 사진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저 이런 거 너무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정말 정성스럽게 네. 한 2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의원님의 사진만 넣었다가 아,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저런 사진은 네. 사진보다는 네. 약간 만화로 좀 그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수염도 붙였는데? 제가 알고 보면 처럼 모자도 좀 그렇고 네. 조금 더 예, 만화로 좀 그려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페리커처 느낌이 더 났으면 네.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양복 대신에 네. 아 그렇군요. 이 뭐 수염은 마음에 드세요? 수염도 붙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갈 공명의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제갈 진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드리면 마음에 드실까? 그것도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갈 공명이 네. 되고 싶은 거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네. 승리하려면 정말 제갈 공명 같은 그런 네. 전략가가 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갈 공명 수준이 안 돼서 늘 네. 걱정도 되고 부담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문진석 의원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충분히 이번 총선 때 제갈 공명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역할만 하겠습니다. 역할. 그 제갈 공명이 삼고초려 예우를 받은 다음에 유비의 모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삼고초려를 받으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삼고초려는 아니고 네네. 이걸 또 한번 해봐야 좋은 거 아니냐. 당대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무슨 제가 무슨 전략기획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네. 별로 이렇게 적임자로 생각 안 했는데 네. 어쨌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번에 받아들이셨어요? 한 두 번 고사하시진 않으시고? 뭐, 단번에 받아들이기보다는 하여튼 네. 아, 알았다. 한번 네, 네. 열심히 해보겠다. 네. 생각을 하죠. 근데 네. 너무 힘들어 사실은. 네, 그러시죠. 네. 원래 정무직 당직자라는 네. 게 그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은 대표하고 또 뜻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님이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합을 잘 맞춰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좀 기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재갈 공명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갈 공명 말고 저 재갈 공명보다 네. 유비의 리더십이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설명했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재갈 공명이 되고 싶은 유비 네네.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판단했을 때. 실제적으로 삼국지 캐릭터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인물은 유비이군요. 유비이죠. 유비이죠. 네. 네. 이정원 앵커님은 어떤 인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평가와 또 후대의 평가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저는 조자룡, 네, 총나라의 그 장수였었잖아요. 유비의 수하 장수였는데 이 조자룡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조자룡 헝칼 쓰듯이 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조자룡처럼 훌륭한 분이 없어요. 엄청난 방금, 장수였죠. 그렇죠. 정말 훌륭한 장수였죠. 단기 필마, 정말 말 한 필 올라타서 조조의 백만 대군 사이로 뛰어들어서 그렇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하느냐라고 하니까 칼 하나 들고 말 하나 타고 가니까 백만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휘둘렀겠습니까? 휘두르다 보면 이제 칼이 무뎌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정말 닥치는 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용감히 싸우는 그리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오는 인물이다. 사실 지금 그런 조자룡과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지키고 또 많은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도 지키고 뭐 그런 역할들을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네. 그래서 이제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네, 싸워야겠죠. 네, 우리 적진으로 보낼게요. 제가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네. 적토마를 빌려주신다면. 네, 적토마를 빌려면 박영훈 위원장을 타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적토마? 네, 저보고 네. 적토마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적토마가 사실 원래 처음에는 동탁이 갖고 그렇죠. 있다가 여포에게 네. 갑니다. 근데 나중에 조조가 뺏었다가 조조가 그 관우한테 관우에게 네. 주죠. 근데 이 이유가 참 재밌는 게 송권이 적토마를 구해서 마충이라는 그렇죠. 장수에게 주는데 네. 이 적토마가 마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밥을 안 먹어요. 아하. 밥을 안 먹고 그냥 네. 굶어 죽습니다. 참 기계 있고 참 뜻이 뭐라고 해도 배신하지 않는 한 주인만 섬기는 네. 그런 네. 모습이다. 야. 저도 다른 스스로 당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 네. 저도 뭐 다른 당에 좋은 뭐 선배님들 네. 친한 분들 많은데 민주당에서 뼈를 묻고 굶어 죽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고 네. 네, 살아나서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키고 말이죠. 뭐 적토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관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관우? 네. 기계가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너무 멋지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우 같은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네. 관우는 그런데 결국에는 목이 단명하죠. 죽지 않습니까? 단명하죠. 네. 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았다. 네. 약간 그런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나. 관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조자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자룡은 살죠? 천수를 누렸대요. 네, 영명을 떨치면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네,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삼국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네. 의원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부분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거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네. 원래 오늘 한 2시간 정도 토론 당내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네. 진행했는데요. 일부에서 후폭풍에 대한 그런 우려, 그다음에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슈 선정을 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상민 탄핵했을 때 이게 또 이슈가 정치 투쟁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뭔가 정무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들이 좀 네. 있었어요. 네네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뭐 각자 다 지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임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명 가까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은 이미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원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당내에서 아직도 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역풍이라는 것이 네. 정치는 사실은 순간의 이해관계보다 뭔가 좀 더 원칙과 그 어떤 정도를 걷는 게 그렇죠. 길 지내놓고 보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맞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상민 탄핵 문제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옳으냐 그르냐 문제로 좀 접근을 했으면 네. 좋겠다. 뭐 이제 우리 당내 전략을 네. 맡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략은 항상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야 되는 네. 입장이긴 하지만 또 저 뭐 한편은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이게 이제 손해 보는 게 장사를 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때론 손해 보는 게 지내놓고 보면 이익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그럼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문제는 그런 작은 어떤 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이게 정말 서울 도심에서 100명 이상의 159명의 인명이 희생이 됐는데 네. 아무 정말 어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물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불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159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 이건 정말 정치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그렇죠. 일이고 이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말 그럼요. 그 민망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네. 정도의 어떤 미안함, 네.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바로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계속 일관됐지만 막상 탄핵 국면에서 약간 일부의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된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 허니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해임 건의를 하는 순간에도 무슨 해임이냐 탄핵을 해야 되지.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네, 문제가 저희 있네요. 저희 민주당은 네.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민주정당이잖아요. 네. 어느 저쪽 당처럼 뭐 누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우리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 수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결론은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외투쟁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 행동하는 민주당이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가 민주당. 있어요. 네, 자 여기 댓글들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돌띠님께서 탄핵이 이익이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네. 윤혜란님은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세요. 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역풍, 할 일을 해야 된다. 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는 글을 또 둘리님께서 올려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논란이 좀 당내에서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네. 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사실 잘 안 될 뻔했는데 그걸 또 우리 당에서 이끌어낸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건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서 어떤 분들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절차를 쌓는 마치 테트리스 게임에서 절차를 쌓아야 우리가 점수를 네.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이상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네. 드리면서요. 오늘 또 하나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함께 김건희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김건희 특검 네. 보다는 이상민 탄핵을 주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해 우리 네.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법사위 통과할 수 없는 사정. 네. 법사위 통과하려면 한 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데 네. 조정훈 의원이 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패스트트랙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상임위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의당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의 협력, 정의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회부는 뭐 절차상으로 저희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의당과 함께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네. 이 사안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함께 또 문준석 의원이 가끔 나와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주당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선이라이브 코너에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본격적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짤방 뉴스 좀 보고요. 또 네. 계속해서 의원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짤방 뉴스 첫 번째 네. 뭐가 있습니까? 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대통령실. 천공 드디어 한남도 공관에 방문을 했냐 안 했냐 아하. 이것을 둘러싸고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네. 방송인을 고발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공이 이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천공의 이름의 뜻 아시나요? 요즘에 불고 있습니다. 천공의 이름 처음 말하는 어떻게 공로? 생각하시나요? 천인공로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천공이 천인공로 지금 요즘 많은 시민분들께 네네네. 천공이라는 이름은 천인공로 하늘과 네.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도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천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박예슬 아나운서가 던지고 나서 저 화면이 떴어야 되는데 오늘 꿀 PD님이 조금 성급하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혹시 이 민진석 네. 의원님께서는 이 천공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발 사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아직 뭐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뉴스에 의하면 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부승찬 그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천공과 네. 김용현 그 경호실장이 같이 왔었다 관사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며칠 있다가 아마 부승찬 그분하고 좀 한번 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맞는 거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맨 처음에 12월에 의혹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말 없는 일이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우겸 의원이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만에 경찰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김종대 의원이 맨 처음 제기했던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이렇게 왔었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또 언급한 네. 사안은 수사나 이런 게 진척이 없는 걸 봐서는 뭔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야, 근데 천공에 대한 기사나 관련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매번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언론이나 모든 국민이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 사실 네. 대통령실에서 천공을 고소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대통령실이 희한한 게 대통령실 천공이 저렇게 뭔가 자기 얘기했을 때 정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고소하는 게 맞는 거죠.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박관천 전 경찰 네. 기억나시죠? 그분이 네. 어떤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걸 좀 바꾸면은 1위는 천공이고 2위가 김건희 여사고 3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못 건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유머로 그냥 말해봅니다. 네, 이복현님이 댓글을 방금 달아주셨습니다. 네. 천공이 감히 국정을 좌지우지하다니 이게 나라냐? 패션마크 4개를 붙여주시고 유유유유 4개를 또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뭐 대통령실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김의겸 대변인도 또 고소고발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 천공을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전 믿고 싶지 않지만 네. 천공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나라 국정이라는 것은 훈련된 전문가들이 네. 모여서 정말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 모여서 네.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맞지. 네. 뭐 도사가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역사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라스푸틴이라는 네. 그 소위 말하면 요승 네. 제정 러시아를 완전히 거덜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요승은 요승일 뿐이고 사이비는 사이비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천공 스승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행보가 이 천공 스승이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의를. 네. 지금 듣다 보면 아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네. 안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더 신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지면 은밀하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야 이제 대놓고 활동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네.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준비한 짤이 있습니까? 두 번째 네. 준비한 짤 한번 또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저 김연경 선수가 나오고 있죠. 다양한 패러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사진 찍자는 놈은 절대 조심히 안 하지. 하나 더 있죠, 그 뒤에. 네. 가가멜을 표현한 짤인데요. 저 가가멜이 사진 찍자 사진 하 있고 저 뭐 스머프 보이시나요? 네. 저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지 보이실 거 느껴지시나요? 뭐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관련 뭐 카툰이라든지 패러디도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또 남준 선생님, 김기현, 네 뭐 저 설명이 필요 네, 없는 것 다음 같습니다. 다음 짤도 또 네, 들고 네. 있습니다. 네. 인매강 기현이 해서. 네네. 뭐 충분히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네. 뭐 지금 저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국민의힘. 네. 당권 주자의 모습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비판을 비판으로 네. 그냥 받아들이고 그 뭐 위트와 유머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걸 또 뭐 명예훼손이다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러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뭐 명예훼손이 아니지 네. 본인이 일단 네. 자기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이 가장 조롱 섞인 말. 우리 당대표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롱 섞인 네. 말을 많이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뭐 이런 식의 네. 그 되게 성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돌려주고 싶은 거야. 아하. 김기현 입만 열면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 김기현이구나. 이 사진 저기 보도가 됐을 때도 뭐 모르는 사람은 아니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날 그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게 말이야 뭐 해명입니까 그게? 그날 현장에 봤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그런 걸 어물 성설이라고 하죠. 이런 그러니까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애정 말장난하는 거지. 말장난이에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갑자기 와서 꽃다발도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에 남진과 김연경 선수가 준비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진과 김연경 선수는 김기현 의원이 온지도 몰랐다.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사진을 억지로 들고 찍게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획을 한 거군요. 꽃다발도 거겠군요. 그쪽에서 네. 준비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남진, 그렇죠. 김연경 두 분이 준비한 게 아니고 근데 네. 마치 그 글에는 두 분이 꽃다발도 준비하고 같이 밥도 먹고 네. 그렇죠. 아주 오랜 친분을 갖고 네. 있는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글을 썼단 말이죠. 그건 완전 사기야 사기. 네. 그리고 윤상현 응?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저격하면서 아, 이 정도 돼야 네. 친하다 하면서 남진 선생하고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남진 선생이 난 윤상현도 모른다. 이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난 거예요. 네.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선 정상적인 경선 과정이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해야 된다니까 선거법 위반이야. 그런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무슨 저기 국토부의 압박으로 느꼈다 뭐 이런 거 자기 느낌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여기 김기현이 아니 김 누가 김기 김기현이죠? 네. 저기 김기 김기현?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입니다. 아니 그 저기 저 김연경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말고 남진 배우님. 우리 저기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아, 그 네. 본부장했던 네 본부장했던 김기 하여튼 뭐 그분 있어요. 네네. 그분 본 적이 없다. 본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본 적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의 영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또 선거법 기소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 관련 사진은 명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드러난 것이고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것들이...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사기, 것인데 사기죠, 사기. 네, 이건 뭐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김연경 선수와 네. 남진 가수님께서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SNS에도 테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 당대표 선거에 뭔가 지지를 표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 팬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큰 비판도 악의적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앞에서 제가 요청드린 대로 우리 문진석 의원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네. 진짜요? 네, 정말요. 네. 문진석 의원님 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시원한 발언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시원한 발언. 이게 전략기획위원장이요. 네. 사실 네. 저도 당직자를 한번 해보니까 네. 티는 안 나요. 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티는 안 나는데 진짜 고생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게 정무라는 게 저도 정무직을 짧게나마 그냥 맛을 봤지만은 진짜 어려운 과정이고 정무라는 게 원래 여당일 때는 정책의 민심을 이렇게 씌우는 게 정무고 네. 야당일 때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무인데 이 정무를 우리 당의 정무를 다 맡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대학생 위원장 해보셔가지고 잘 아시네요. 네. 그 볼펜을 저하고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펜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힘줘서 네. 말씀하시고요. 지금 아까 문진석 의원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진석이 오빠라는 분이 네. 파파바라기라는 분이 올렸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오, 아주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석이 오빠 네. 화이팅 사랑합니다. 어떤 임팩트라는 분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문진석 의원님은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럼요. 역풍을 두려워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받고 또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네. 세 번째 오늘 많군요. 네. 준비가 또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핵폭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핵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다 돌아오고 있다. 난방비 핵폭탄, 전기료 핵폭탄, 교통비 핵폭탄, 무역 적자, 수소폭탄, 경제 폭망.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선제 타격, 강하게 네. 핵 개발하겠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하고 있는 핵은 지금 현재 국민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짤에 표현한 것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나요? 맞죠, 핵폭탄이죠. 그렇죠. 거의 뭐 난방비가 50% 이상 네. 기존에 내던 난방비도 50% 이상 내고 저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 정도 추운 겨울에 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말이죠.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난방비가 정말 서민들한테 40만 원 내는 사람 80만 원 낸다고 생각해봐요. 매달 40만 원씩 네네. 더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면 물론 이제 끝나겠지만 이제 지금 1월 달 난방비가 이 정도면 2월 달은 더 금액이 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월 달 더 추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료비를 가스비를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려야 되느냐. 근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스공사 좀 적자 나도 이거 좀 바로 메꾸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 가스공사. 네. 그래서 이제 날 풀리고 가스 요금 또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천연가스 요금 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조금만 올려도 그 올린 가스 요금 가지고 충분히 세이브해 나갈 수가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측을 못한 거야. 정부도. 정부도 예측을 못하고 이 그러니까 당정이 이 가스비를 이만큼 올렸을 때 얼마나 폭탄이 터질 줄을 모르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큰 악재로 다가온 거죠, 정부 여당에. 네. 네. 그래서 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59만 원가량 난방비를 지원한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국민의 문제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의 80%는 이 난방비에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 사실 80%까지 지원을 해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추가로 하겠다면서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4년에 가스비를 인상해서 이 인상분으로 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격이에요. 근데 민주당 대응을 우리가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은 우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하면서 지난 최고위에는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까지 네. 최고위에 배석시키고 지금 광명도 그렇고 여러 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장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의제 선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애초에 가스비 난방비 폭탄이 터졌을 때 정부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가스공사 가스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고 이런 정말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지만, 민주당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우리 지방정부 수장들, 민주당의 민주당 출신들 그분들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의제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정부 여당도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 1월 달 지나고 2월 달에 가스 요금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냉골에서 지낸다. 왜 그랬더니 너무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너무 부담돼서 그냥 차라리 옷을 덮여 입고 자겠다. 그래서 난방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게 된다면 이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저희도 난방비 이렇게 폭증할지는 몰랐고 이렇게 폭탄 수준으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난방비 가스비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런 폭탄이 터질까, 이제 두 가지 원인은 있어요. 사실은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웠다는 것. 그렇죠. 그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멈추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그런 어떤 요인도 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요인 때문에 폭탄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폭탄이 터졌으면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누구 남 탓 핑계 대지 말고, 전 정권 핑계 대지 말고, 폭탄 터졌으면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게 정부 지금 현 집권 세력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진석 의원님 출연하신다고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고향이 전남 장흥이시잖아요. 전남 장흥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우리 문진석 의원님 잘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었고. 그 장흥 쪽에 특히 위시 집성촌이 있어서 있습니다. 장흥 위시예요. 저 열심히 그 지지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유명한 그 형님, 그 형님도 위신데 위정성 님이라고 그분도 그렇죠. 문진석 의원님 나오시니까 정말 잘 좀 모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지금 댓글에도 천안 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요. 네, 블루 레빗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분도 반갑다고 하시면서 천안도 가스비 지원해주면 좋겠네요라는 말을 지원해야죠. 올려주셨습니다. 보라님도 일봉동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천안에서 지역구네. 응원합니다, 문진석 의원님. 보라님이십니다. 보라님.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지금 댓글에 네. 한사랑님께서 부자 감세 윤석열 탄핵 많이 답이다라고 아하. 댓글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경제 폭망, 외교 대참사, 서민들은 죽으라는 건가요?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제 고향 전주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오늘 나흘째 우리 윤애라님 그리고 청보리님. 그다음에 모은이 TV님 많은 분들 계세요. 제가 계속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몇 개 짤을 받고 또 하나 준비된 거 있지 않아요? 네. 이거 얘기 정말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준비된 거 다시 볼까요?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 네, 온통 이슈라고 하죠. 우리 박영훈 네, 네. 위원장께서 이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월 1일이죠. 2월 1일이면 어제인데 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그 캄보디아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름이 그 로타 군인데 로타 군을 초대했어요. 대통령실로. 네. 대통령실에 초대하면서 지난 그 해외 순방 때 로타 군을 만났을 때 어떤 로타군의 아픔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악에 바친 건지 이렇게 민주당이 아 이게 잘못했다. 국정이 이렇게 힘들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간대에 밖에서는 네. 유가족분들이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닥에 그렇죠. 막 울으시면서 쓰러지셨더라고요. 그 이지한 군 어머니께서 대통령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기회를 달라고 무릎을 네. 꿇고 맞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리셔서 막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저번에 빈곤 포로는 시즌2처럼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캄보디아의 그 로타군에겐 정말 한없이 따뜻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는 유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냉혹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세요? 그 빈곤 포르노라는 말쓰면 안 돼요. 어떤 국민의힘에서 또 맞아요. 또 이상하게 얘기하죠. 성폭행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빈곤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장사하지 마라 이런 써먹지 마라 이런 취지인데 네. 포르노란 말에 꽂혀가지고 최고 정경태 최고인 네. 그 말 한번 썼다가. 네. 맹폭을 당했죠. 거기 네. 포르노 말을 꽂혀서. 네.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이분들 참 고집이 세구나. 자기가 뭐 지적을 좀 하면 바로 고치면 될 텐데 실례로 바이든도 뭐 날리면으로 네. 절대 안 네. 바꾸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니들 잘못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대려 상대한테 공격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남의 나라 그 국가 연주할 때 네. 이거 예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애교 갈래 어긋난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잖아요. 그 뭐 보란 듯이 하는 건지 내가 맞아 뭐 그걸 얘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이미 지적을 당했고 저 사진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물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맞습니다. 차라리 사진을 찍으려면 쇼파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좀 더 따뜻한 자세로 이렇게 찍는 뭐 것이 훨씬 더, 뭐 이런 정도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10살 네. 아이를 이렇게 안고 네.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자기적이고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네. 도대체 저 사진을 왜 포스팅을 하지? 처음에 저 사진 봤을 때 대통령실에 전문가가 없구나. 전문가가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닌가 보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는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전문가는 역할을 못 하거든. 네.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런 사진 포스팅 안 하고 좀 더 정말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진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이 김건희 여사 이미지가 더 좋아지 보탬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의 소년 로타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국내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죠. 자신의 퍼포먼스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앞서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악이 대놓고 선을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악이 자선이 네. 되고 희망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 정의가 되고 있다. 물론 뭐 정치라고 하는 것 선과 악으로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자선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정말 답답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게 위선이라고 확신하는 네. 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캄보디아 해외 순방 나갈 때 이렇게 사진 찍고 한국에 이렇게 로타곤을 불러서 수술 받은 다음 날에 이렇게 사진 찍는데 윤석열 정부가요. 올해 예산안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전액 삭감하고요. 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곳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예산 삭감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고 참 위선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직도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박영훈 위원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너무 본인의 권력에 심취해서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다, 너희들은 돈만 내라.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될 테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이 아니라 제발 유지만 해달라라고 외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정훈 위정원 앵커를 저격한다거든요. 윤석열을 저격하면 네. 당황하잖아. 윤석열 저격은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저격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 네. 것 같습니다. 저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저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팔도비비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아, 또 있습니까? 네, 해외 네. 커뮤니티에서 요즘 가장 대한민국을 비유한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보시고 딱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짤인데요. 지금 멧돼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누워있는 재생되는... 사람입니까? 네. 이게 재생이 되는 영상인데 네네네. 아 뭐 재생을 하게 되면 또 지나치게 저게 미국에서 도는 짤이에요. 네.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네. 현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멧돼지가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저도 저 영상 봤어요. 네. 멧돼지가 달려들어서 사람을 들이받는 거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또 들이받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모습이어서 뭐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을 뭐 빗댄 것이다. 패러디하는 것이다. 현 상황을 이걸로 하나로 네. 설명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네. 유행하고 있는 짤입니다. 현재 뭐 미국에서 우리 교민분들께서 돌려보고 계시는 영상이다. 뭐 이런 설명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짤도 봤고 아 팔도 비빔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팔도 비빔 뉴스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뭘 안 먹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먹는데 꼭 이 시간쯤 한 9시 정도. 아, 의원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네. 네. 배가 고파요. 이제 여전히? 본격적으로 네. 허니스타즈 초대석. 또 본격적으로? 네. 이제 들어가야죠. 네. 우리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우리 네. 문진석 의원님 네. 어떤 인물이신지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 계실 하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낱낱이 문진석 의원님을 파헤쳐 보고자 문진석 의원님의 허니스타즈 본격적으로 네. 네.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그럼 네. 먼저 첫 질문을 한번 던져줘 보세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네. 초선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시는데요. 네. 이 의원님 경력을 보니까 의원님 정치하시기 전에는 사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하게? 네. 이제 젊어서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생 때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외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정외과를 나왔는데 네. 아, 중앙대학교 나오셨군요. 이재명 대표님은 법학과를 나오시고 네. 11년 네, 저는 네. 이제 정외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정치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해요. 네. 그러면 결국 돈 없는 사람은 남의 돈 갖다 정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아, 금생에는 정치하기 틀렸구나. 네. 나는 정치 안 하고 네. 돈벌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 하러 내려간 거죠. 천안으로. 네. 네. 천안에서 돈벌이 하면서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준만큼 어렵게 자랐어요. 저도. 네. 근데 돈벌이 하면서 이제 면천은 했죠. 천민을 면했지. 근데 이제 2014년에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4월 네. 16일 날. 네. 근데 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그때 내가 한국에 남아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좀 바꾸는 일에 정말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구나. 뭐 꼭 정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다음에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아 정말 이민까지도 네.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였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네. 미래 전망도 없고 이거 이러다가 60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들이 정말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이민을 가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에 남기로 하고 그러면 좀 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지하는 과정, 지지하는 단계에서 좀 더 참여하는 단계로 네. 네, 그러면서 전환하면서 정치 공간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레이로 선수로 뛰는 건 원치 않았는데 네. 이거 하여튼 우연찮게 선수로 뛰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한 5년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전략기획위원장 맡으시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우연찮게 여기 국회에 들어왔는데 또 그 당시에는 이재명 네. 당대표가 도지사 했거든. 네. 도지사 관사에서 몇 번 뵙고 뭐 이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다가 또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출마 그때 제가 만날 때 대권에 대한 불투명할 때예요. 대법 그 네. 선고가 끝나지 않아서 네.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뭐 안 된다 이런 뭐 그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죠. 요즘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2019년에 뭐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당시 2019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낙연이요.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 당대표. 이낙연 총리였어 그때. 그래서 총리 당시에 30% 넘게 지지율이 네. 나와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뭐 이낙연이다. 그럼요. 그런 얘기가 돌 때인데 그 뉴스 보면 뭐 2019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네. 될 사람이니까 방북 비용으로 뭐 300만 불을 제공했다 뭐 이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이제 계속 검찰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2020년에 이제 그때도 대법 판결이 안 날 때니까 그때 이제 9월 달, 10월 달 같이 관사에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 나온다니까 또 어떻게 열심히 도와야지. 네. 그만큼 또 이제 뭐 평생을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 결국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셨고 기회가 또 생겨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안에 든든한 네. 문진석 의원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댓글들도 청보리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만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우연찮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치권에 입문해서 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경우에 멀고 험한 길인데 우리 의원님은 우연찮게 이렇게 입문하신 거 물론 이제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네. 네. 수십 년 동안 네. 준비했던 분들도 이렇게 의정활동 하고 싶어가지고 뭐 10년, 20년 준비하신 분들도 그러시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우연찮게라는 건 사실 뭐 말이 그렇지 내용이 우연찮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된 네, 분이 기회가 있을 때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럼요. 거고 자 그 김성태 회장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300억을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썼으면은 300만 불 보도에 의하면 네. 근데 정말 진짜 썼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썼으면은 전화 통화라도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화 통화도 술자리에서 막 건네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300만 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정말 검찰이 좋네. 모든 걸 300만 불 헛짚고 있다. 네. 아니 300만 불을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보냈으면은 전화라도 직접 한 통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술자리에서 술 먹자 누가 막 전화 걸어서 대신 바꿔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저도
뭐 형님들하고 의원님들 술 먹자고 아 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하면 전화 연결 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300만 불이면 거의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가성비 떨어지네. 40억을 대납해주고 전화를 직접 못하는 술 사이야. 먹고 누구한테 어? 네. 건너서 전화번호 바꿔주는 사이. 네. 가성비 떨어지는 거 분명해 보이네. 검찰이 헛짚고 있다.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한 것들을 검찰이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진술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신작 소설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있고 뭐 조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진술. 네, 증거 없는 진술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법과 원칙 속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본인의 아내가 사실은 지금 주가 조작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렇게 엄정한 법에 칼날을 들이밀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하신 게 우리 문진석 의원님이라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국민보고대회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이제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이라는 어떤 약간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지층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좀 더 싸워라. 너네들 그렇게 많은 의석 줬는데 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뜨뜻미지들 하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에서 좀 더 민생을 챙겨라, 책임 있는 야당이 되라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요구들을 뭔가 잘 네. 조합하고 이 잘 끌고 가야 다음 총선에서 저희 당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그동안 9개월 정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났는데 9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민생 파탄되지 민생 경제 엉망진창이지 그렇죠. 외교대로 국방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주의대로 다 후퇴하고 퇴행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 요구를 좀 수용하고 우리 이 정말 그동안의 어떤 실정,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광장에 나가서 좀 보고해드려야 되겠다. 국민들이 실상을 잘 몰라요. 네. 우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달 동안 했거든, 의원들이. 잘 몰라, 국민들이. 네. 뭐 민주당이 뭐 시위를 하는지 어쩐지 그냥 노는 줄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야, 그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광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보고 드리자. 이 실정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네, 임팩트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국민보고대회 모두 나갑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겠다라고 연락을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함께 나가자. 가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의 뜻을 밝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무능한 대통령 유유 네. 초콜라테 TV님께서 올려주셨고 항상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의원님께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총선까지 아직 1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총선을 준비하면서 총선 체제를 또 만들어 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거 기획하고 계시나요? 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되고 또 민주주의에 후퇴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지 맞다. 총선 준비 전략은 세부 전략은 뭐 지역 전략, 그다음에 세대 전략, 그다음에 직역 전략, 직업별 전략 네. 이런 세부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연구원에서 좀 짜고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총선 승리해야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4년 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정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대통령 선거
패배한 것이거든요. 그건 뭐 권력을 뺏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4만 불 시대 금방 갈 수 있겠다. 제 나름의 네.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쉽고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5년 비록 이제 그 5년 유예를 됐지만 5년 후에 반드시 정권 되찾아와서 정말 우리 좋은 나라 진보가 1cm라도 좀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상민 장관 탄핵이나 뭐 난방비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하는 것들 이거는 일종의 전투거든요. 근데 전투에서 계속 이기고 승패도 중요하지만은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 지금 그 아마 관점은 먼 총선 기간에 어떤 깃발을 먼저 꽂아놓고 역순으로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냐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보고대회는 우리가 한번 당력을 이렇게 쏟아야 되겠다라는 네. 그 시점에 연 걸로 보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야 되냐 이렇게 회의적인 분들이 분명 계신데 분명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당력을 쏟아야 된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투에서 매번 이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에서 지면은 정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력을 쏟아야 될 때는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국민 보고 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동참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노문희님 꼭 갈게요. 네. 그렇게 글을 달아주셨고요. 별 하나님께서는 민주당 화이팅하세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역사의 우리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총선을 위해서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무능하다라는 의식 있고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진보지만 기득권화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총선 때까지 어떻게 정치개혁으로 바꾸실 계획이신지도 또 궁금합니다. 아픈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똑같은 동일 선상인데요. 그 무능하다는 비판을 유능하다는 유능 정당으로 바꿔내는 네.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스코링을 해야죠. 그게 지금 최근의 상황처럼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의제를 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 행정부에서 뭐 어떤 역할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네. 하게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난방비 물가 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면 물가 폭등했을 때 물가 지원금 지급해라. 아예 그냥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상권 분립이다. 행정부 권한을 침해했다. 뭐 난리가 날 텐데 그 정도로 그런 정도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생 문제에 정말 뭔가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열의를 보여야 된다. 근데 우리 민주당을 보니까 이제 그 약간 관료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준비 안 된 뭐 모습 또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헌법이 존재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정치인은 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인데 네. 기존의 길대로 할 것 같으면 네. 그건 행정이 하면 돼요. 행정 관료들이 하면 돼. 정해진 길대로 하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계속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을 견인하고 이런 자세들 견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 문제는 우리 정치 혁신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분과하고 네. 정치 개혁 분과가 있는데 정당 분과는 우리 이제 당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환골탈태한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의 모습 이런 것들 드러내고, 그래서 젊은 20대, 30대들도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네. 네. 이런 모습,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내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당분과 지금 매주 일요일 날 4시간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정치개혁분과는 선거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 네.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제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치개혁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4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했겠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4월 10일이잖아요. 이번에는 4월 10일 법정 시한을 꼭 지켜야 된다.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3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2월 2일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들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은 결국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또 얽혀있는 게 선거제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쉽지 않는 게 선거제도예요. 항상 그래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번에는 정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질까. 네. 굉장히 뭐 너무 첨예하니까. 네. 네. 선거법 개정 그리고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하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다. 네. 뭐 개헌과 관련된 준비도 가능해요? 3월까지 저희가 이제 개헌, 당대표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죠. 3월까지 개헌 TF에서 좀 개헌안을 좀 만들어서, 네. 5월달 정도면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보자,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개헌안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 우리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에서 논의했던, 네. 것들이 개헌안은 이미 나와 있고, 사실 국민들은 선거제도보다는 개헌이라든가 대통령 권력 분산, 네, 대통령의, 네. 권력을 좀 분산하는 이런 개헌 문제도 관심이 막 높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때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다음이라고 보는 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어떤 의제를 만들고 링 위에서, 자기가 만든 링 위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도록 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네. 분이에요. 기본소득도 그렇고 다양한 뭐 의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우리가 뭐 선거 개혁이나 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갑자기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머릿속에는 그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면 벼락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벼락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중대선거구제는, 네. 정치 혁신과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정략적인 제안인 거죠. 네.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먼저 하자. 근데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 하면 양당이 공이 동일한 의석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거의 127석 중에 7석만 저쪽이고 우리가 다 거의 가지고, 네. 있단 말이죠,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좀 돌파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는 거죠. 의원님 이제 벌써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신 지 3년이 되고 계시는데, 의원님 국회의원으로 진짜 실질적인 정치에 몸 담아보시니까 소회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 6개월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천안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네. 그 출퇴근 시간. 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출퇴근하는데 이제 그 하루에 4시간 정도 출퇴근, 네.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런 데 약간 뭐 육체적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이 국회라는 문화, 밖에 있을 때 저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랬는데 들어와보니까 모든 게 다 그 벽이 많아, 시스템과 절차가, 네. 필요하고 절차 군데군데 다 절차들이, 네.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어렵구나. 밥값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이러다가 저는 이제 1년 아니 매달 900만 원 좀 넘게 체비를 받는데 밥값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용부용 하다가 밥값도 못 하겠는데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부담도 좀 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힘든 게 뭐냐면 이 대통령 선거 지면서 정권 이제 대선 패배하면서 정권 뺏겼을 때 그 힘든 것 또 힘든 것인데 우리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드실 텐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대통령도 뻔뻔하면 더 화가 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렇지. 잘못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뭐 처음 대통령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네. 근데 그 실수를 했으면 뭔가 사과하고 다시 국민들한테 다 저 열심히 하겠다라든가 뭔가 이런 뭐 전향적인 자세들이 보여주면 적군이지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잘못해놓고 대려 뒤집어 씌우기 하고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이 더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말이 좀 떠오르는데 뭐 작은 실수들 충분히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런 실수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래서 그 수많은 보좌진들이 옆에서 지원하고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나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치만 살피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지. 네네. 이 지도자가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면 보좌가 안 된다니까. 아까도 전문가도 필요 없어. 보좌진도 필요가 없어. 말 안 들어버리니까. 말 안 듣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 멋대로는 네, 야당이 굉장히 기대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벌써 취임한 지 횟수로는 2년 차인데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남은 임기 기간을 채우지 못할 거라고 전망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능함 그리고 정말 무정부 상태 같은 이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잘 견제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의원님 어떻게 앞으로 가고 하시고 네, 계시나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야당은 뭐 싸우면서 또 일해야 되고 네. 일하면서 또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윤석열 정부의 폭정,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트 스노우님께서 방금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유능한 인재 데려다 쓰면 된다매. 본인이 잘 몰라도 유능한 인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 놓고도 뭐 말을 안 들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맞습니다. 네. 유능한 인재들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있죠.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는 전부 다 검사 출신들. 모든 자리. 그 이게 네. 저도 이제 작은 권력이긴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최고의 그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이제 급급해요.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네. 싶은데요. 이분이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해보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뭐 소위 바보가 됐냐라고 하면은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저렇게 혼자 잘났고 혼자 이렇게 뭐 잘 모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하고 이렇게 권위적이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사람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시키는 것만 그냥 대충 좀 덮고 떠넘기고 싶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총선도 전쟁에서 좀 잘 이기고 대선에서도 또 다시 우리가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기획위원장의 역할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진석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문진석 의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싸워주실 수 있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올 한 해 각오 되셨죠?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이로서 함께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더욱더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진석 의원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글쎄 뭐 방송을 좀
이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했죠? 재미있게 하려고 했지만. 네. 일봉동 옆에 네. 충무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더러 계시는구나. 그렇군요. 황금꽃님께서 네.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채팅을 하시면서 서로 같이 채팅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 대화도 나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은데 황금꽃님이 보라님에게 일봉동 어디쯤에 사시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충무병원. 그 지역구이신 거군요. 지역구입니다. 아, 네네. 네, 문진석 의원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보라님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힘내서 민주당 뒤에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네. 당장 내일 모레 있는 국민 보궐대회에서 네. 확실하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 우리 국민의 가진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고 민주당도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국민의 좀 신뢰를 하나하나 다시 얻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허니 인터뷰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의 톡터뷰로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제가 오늘 조금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약간 좀 네, 편하셨나요? 댓글 보면서 네. 네,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문진석 의원님을 찾아보다가 놀랬던 게 국회의원이 회의 결석할 경우에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그거에 1회당 10% 삭감, 5회 이상 결석 시에는 다음 달 월급을 아예 금지하는 걸로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국회의원분들이 사실은 이런 법안 내면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제 1호 법안인데요. 네. 동료 의원들이 흰눈 떴어요. 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그렇게 네. 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지금도 네.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네. 국회의원이 어떤 뭐 바쁘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꼭 참석해야 된다라는 게 제 뭐 소신인데 상황이 허락하면 그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은 게 이제 그 1호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많은 내부 의원들은 좀 비판적이에요. 그렇겠죠. 국회의원이 뭐 회의만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비판적인데 많이 욕 먹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에게 항상 처음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절대 국회 본회의랑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다고 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네.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지역구 활동도 있고 또 뭐 정치 활동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고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현안이 무엇인지도 들여다보고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박예슬 아나운서가 우리 문진석 의원님께 굉장히 많은 주문을 던졌습니다. 네. 좀 어깨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TV에서 동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8시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각이 9시 20분 정도 이제 뭐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하는 말씀들인데 현실은 어려워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달콤한 정치 불가능합니까? 달콤한 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달콤한 정치를 지향하겠죠. 그렇죠. 네. 네. 언젠가는 뭐 그런 비슷하게 가까이라도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정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네. 그나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우리 문진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정치의 무관심한 대가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
한국 정치가 정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희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이 나고 행복한 밤입니다. 라고 금꽃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송 허니라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진석 의원님 모시고 1시간 20분가량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문진석 의원님에 대해서 낱낱이 질문을 좀 주셔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 전략 기획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까지 벌써 네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 되네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유튜브에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계시다가 이렇게 유튜브의 세계에 처음 오셨는데 이정원 앵커님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자유로운 방송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20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어요.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아직도 네. 틀에 갇혀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많이 풀어지게 네.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많이 깨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뉴스를 할 때에도 난 정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꿈꿨던 것이 뉴스 하다가 좀 목이 컬컬하고 그러면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요즘에 자유로운 방송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좋은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자유로운 방송들을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오늘 특히 문진석 의원님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천안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하루 이제 이번 주 남았으니까 힘내주시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정원 앵커님과 이정원 앵커님의 틀을 깨는 바게슬 그래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정원 앵커님의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달콤한 꿈 그리고 또 달콤한 방송을 위해서 많은 사랑, 응원,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이정원 앵커님이 벌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알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품격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목요일 순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모두 달콤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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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